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가 접해 있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황토 펜션 5채 하고요, 2층 펜션 1채, 그리고 토지가 총면적 585평이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앞과 뒤가 청정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세가 아주 좋은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2층 펜션, 그리고 좌측에 있는 황토 펜션 5채가 되겠습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이제 양양공항까지도 수영차로 25분, 양양 바닷가까지는 30분, 그리고 양양 서여 양양 IC까지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뻥 뚫린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앞에도 큰 산이고요, 뒤에도 큰 산입니다. 그래, 하루 해가 잘 들고요, 아주 청정 지역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깜빡이는 부분인데요, 뭐 토지 모양 좋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어서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죠. 2층 펜션, 그리고 좌측에 있는 3 내지 4평의 황토 펜션 5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도 가깝고, 또 서해안도 가깝고, 서울도 가깝죠. 자, 총 토지 면적이 585평인데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대지가 370평으로 전체의 63%, 전위 93평, 잡종지가 122평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하면은 뭐 가장 개발행위 허가도 잘 나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죠.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다세대, 1종, 2종 근생,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모두 가능합니다. 건물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토지를 매입하셔서 툭 털어내고 다른 건물을 지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리모델링을 좀 하게 되면 깔끔하게 탈바꿈 할수 있는 그런 부동산. 야, 여기 제가 와보니까 사장님, 이쪽으로 가면은 서양향이죠. 예. 서양양 IC가 가깝죠, 여기서? 한 5분. 5분. 그리고 양양공항 이쪽으로 가면 돼 있죠? 양양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25분. 25분 정도? 바닷가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한 30분이요. 30분, 넉넉잡고 30분. 야,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앞에 저 펜션 건물, 그리고 황토 좌측에, 아, 이게 아주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 좌측에 이쪽으로 가면 어디죠? 한계령 가는데. 한계령. 야, 산세가 참 좋다. 그리고 앞에 산세도 좋지만 또요이 건물 바로 앞쪽으로, 야, 이 산도 아주 진짜 운치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 종일 해도 잘 들고요, 그죠? 야, 아주. 저 펜션하고 저쪽 황토방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다섯 셋, 개입니다. 다섯 개.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뭐. 예. 사장님, 이거 저 2층 펜션이네요. 야, 아주 멋지게 잘 지셨는데. 저 좌측에 보이는 저 황토방이 아주 운치 있어 보이네요. 저거 한몇평 정도 될까요? 한큰 거는 한 4평, 4평, 작은 거는 한 3평. 3평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널찍하고, 이 평수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전체 면적이 600평. 그러니까 아주 널찍하고 주차 공간도 좋고, 또 양양 바닷가도 가깝고, 공항도 가깝고, 아이씨도 가깝고, 위치가 아주 참 산세가 좋아요. 이게 옆에도 산세가 좋고, 바로 앞쪽에도, 와, 이거 엄청 높은 산이네. 오늘 아주 우무가 껴가지고 더 멋진데. 안을 한번 보시죠. 아, 이렇게 해서 전부 총 다섯 개네요, 그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전부 황토방으로 되어 있네요. 모기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황토 정도니까. 황토에서? 야, 천장도 아주 그 원목으로 잘 하셨고, 주변이 전부 이제 황토로 하셨네. 그리고 이쪽 옆에는 이제 화장실이 있고, 예. 전부 주위에는 이제 원목으로 했고, 이렇게 황토로 하면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죠.
이렇게 와가지고 펜션으로 쓰면 딱 좋겠네. 예, 손주를 조금 봐야 돼. 아, 이거요? 예. 이 정도는 뭔데 또 구매하시는군이. 또 취향에 맞게끔 일부 예, 조정하면 예. 되니까. 아무튼 뭐, 요런 방이 다섯 개네, 그죠?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에 보고 계실 이 펜션은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방 3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1층에는 이제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인데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라서 안에 내부 조금만 좀 리모델링 하시고 또 이렇게 좀 도배라든가 뭐 이런 것만 깔끔하게 좀 정비를 하시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탄생될 것 같습니다. 벽난로도 있고요. 도배를 좀 새로 하시고 좀 도색 좀 하시고 좀 이렇게 내부를 조금만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건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양양 선임만 하더라도요, 양양 공항도 가깝고 바닷가도 가깝고 서울도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이 내려오시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청정 지역이고요. 황토 펜션이 3평에서 4평짜리가 5개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바닥은 이제 전기 난방을 하고 있고요. 황토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는 이제 벽난로로 이렇게 하고 통으로 이렇게 나무를 했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그러한 황토 펜션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울임 예시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기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황토 펜션 5채와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 한 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이곳만 하더라도 서울도 가깝고 또 수도권도 가깝고요. 또 양양 바닷가도 가깝고 공항도 가깝고 지금 앞에 보시는 부분이 아주 일곱수 청정 하천인데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